너 잠시만. 너 닭가슴살 세 조각이거든요. 닭가슴살 세 조각만 먹고 하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치킨이냐면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BHC. BHC의 갈비레오인가? BHC 핫 갈비레오가 하는 제품인데 어저께 한번 시켜 먹어봤어요. 이게 새로 나온 제품이 가격이 19,000원. No! 19,000원인데 갈비천왕 아시죠? 굽네 갈비천왕 맛에서 약간 매콤하게 만든 그런 맛이에요. 근데 굽네 갈비천왕 먹을래 이거 먹을래 하면 저는 이거 먹어요. 맛은 이게 있어요. 근데 돈이 존나 더럽게 비싸요. 구성품이 어떻게 있냐면 닭다리 4개랑 닭가슴살이 4개가 붙어있어요. 근데 닭가슴살이 뻑뻑한 닭가슴살이 아니고 그 보통 자메이카나 붐바스에 들어있는 그거 알죠? 닭다리에 붙어있는 호박다리랑 그 좀 옆구리살 같은 거 그거 그런 살들이 붙어있어요. 부드럽게. 좋은 성님 후원 10,000원 감사합니다. 어허이 닭마이무. 참고로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양보다는 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런 분들이 찾아야 되는 그런 맛이에요. 돈이 약간 여유가 있으시다. 한번 정도는 호기심을 갖다가 좀 참지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 같은 경우는 한번 정도는 한번 드셔보시기를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가격은 존나 비싸요. 이거는 그냥 먹기엔 좀 그렇고 술안주로 먹거나 또는 밥이랑 같이 먹기를 권장하고요. 그냥 단순히 치킨만 먹고 싶은데 이거 시키게 되면 약간 좀 짭짤해가지고 양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어요. 밥이랑 같이 드세요. 참고로 저는 어저께 시켰다 그랬잖아요. 이거 어저께 낮에 시켜가지고 첫 끼에 닭다리 2개, 가슴살 1개랑 햇반 반이랑 해서 밥 먹었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남겨놨다가 데펴가지고 닭다리 2개 닭다리 2개랑만 먹었고요. 그리고 나서 3개 남은 거 지금 오늘 먹는 거예요. 이틀째 먹는 겁니다. 치킨값 많이 비싸죠? 19,000원인데 그래서 맛은 괜찮으나 절대로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생각될 수는 없는 제품이에요.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사실 제일 안전빵인 것은 뭐 굽네 고추바사삭이긴 한데 가격도 제일 저렴하고 BHC 핫 갈비래요. 고추바사삭이 국내 고추바사삭이 16,000원이기 때문에 한 가지 다행인 건 왜 국내산이라 가지고 지금 이게 이틀째잖아요. 이제 오늘 이제 12시 지나가면 이제 3일째가 되는 건데 비린내가 안 나요. 전자레인지 데폈는데도. 준호 A님 후원 5,000원 감사합니다. 잡내가 안 난다는 거. 기호영 오랜만. 핫 갈비래요. BHC 거. 가격은 19,000원. 닭다리 4개랑 요 닭가슴살 넉적 부드러운 닭가슴살 4개 4덩거리에요. 총 8조각인데 돈은 비싼데 한번 정도는 한번 먹어보시면 맛은 있는데 앞으로 안 시켜 먹어야지 하는 생각 들 거예요. 맛은 괜찮거든요. 돈이 비싸니까. 이거는 치밥용이에요. 치밥용. 아예 치밥을 갖다가 먹을 거를 가정하에 이렇게 나왔어. 제가 갑자기 출시. 굽네 갈비천을 갖다가 모티브로 만든 거고요. 이거는 확실히.
참고로 그냥 갈비레오도 있어도 참고로 그냥 갈비레오도 있는데 핫으로 시키세요. 핫으로도 지금 안 매워요. 이게 안 맵고 그냥 갈비레오 시키면 굽네초랑 갈비천왕처럼 굽네 갈비천왕이 먹다 보면 약간 질리는 맛이거든요. 약간 달달한 게 그 맛을 잡아줬어요. 핫 갈비레오 시키세요. 많이 드실 분들은 치킨이랑 밥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햇반대 파가지고 또는 집에 따끈한 밥이랑 먹는 분들 요거 하나 시키면 작게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작게 드시는 분들 기준으로 밥이랑 먹으면 두 끼 먹을 수 있어. 두 끼 넉넉하게 두 끼 닭다리 네 개랑 요거 닭가슴살 네 개 있는데 한 번에 네 조각씩 닭다리 두 개 가슴살 두 개 해가지고 밥이랑 한 공기랑 해서 먹으면은 두 끼를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본인이 좀 많이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 시키면 안 됩니다. 많이 드신다 하시는 분들은